아니 형님은 이 우리 촬영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서울 촌놈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세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하게 못 알아들을 때. 아 사투리. 응, 소외당하면서. 어? 그리고 약간 그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청주 사람들 세 번 물어보는 거. 청룰, 청룰. 청주, 청주를, 청주 국룰. 정말 쇼킹이었어. 네. 왜냐면 중간에 나영석 PD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 진짜 소름 돋았잖아. 마지막에 그거. 강훈이 진짜. 똑같은 얘기하고. 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니 이게 세대가 바뀌는데 그걸 안 바뀌냐 어떻게. 근데 저는 진짜 그 계기를 통해서 15년 정도 본 친구에 대해서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아 진짜 사실 내가 서울 촌놈이라고 느꼈던 건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곳곳을 다녔다고 생각했고 다녔지. 다녔고 우리만큼 다닌 사람 없지.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누렸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가니까 또 뭐지? 또 뭐지? 또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이런 거. 서울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 난 진짜 서울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 이 맛은 뭐지? 막 이런 거. 그 각 도시의 중앙공원. 네.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는 도시마다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진짜 서울 촌놈이었구나. 그러면 한번 이제 VCR 한번 볼까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봅시다. 아! 서울 촌놈의 컬처 쇼크.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건 나 진짜 너무... 아 나 이거 사투리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 디션 아니에요? 반부형 오랜만에 보네요. 형님 끝에 예자를 붙이는 거 어떻습니까? 옛날 아니, 사람처럼. 사투리를 쓸 줄을 아는데 아, 나 되게 어색해. 어제 형 친구들 만나셨잖아요. 만났는데 싫어할 텐데. 야 반갑다 친구야. 그 요즘 잘 지내? 아직도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친구예요. 어 맞나? 해가지고 아 그래? 형이도 전화 와가지고 아 너무 좋았다. 만족스럽다고. 아 그 프로그램에 나아갈 길을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끊느라고 힘들었어. 아 그럼 엄청 길어져. 아 뭐 뭐. 부산에서는 보통 코칭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뭐, 부산은 뭐가 있어? 저희끼리는 어차피 행님 반말하기 행님. 태현이 형 반말하기 행님. 동생들은 마. 마. 승기야 되게 근데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 처음에는 좀 마는 쪽 그렇죠. 아, 승기야 뭐. 근데, 아니, 근데 보통 형. 승기야. 아, 나는 이거는 말이에요. 난 야한 쓰는 건 처음 들어봤어. 승기야 이게 네. 야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해? 민망한 거 있잖아. 이거. 아, 나 이거 너무 허세 같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승기.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쌈디 형 진짜. 쌈디 약간 쌈디. 쌈디. 이해 못해. 쌈디. 기석이면은 기석아 이렇게 안 하고. 어 기석? 이거 야 기석이 일로 와봐. 기석이. 승기야 기석. 태현이도 태현이. 태현이. 만약에 혁이 형이었으면 이름 부르기 되게 어려워. 혁이 형은 어떻게 불러야 돼? 혁이 형아. 마장혁 일로 와봐. 마장혁 일로 와봐. 아니 근데 부산에서 그냥 부산에 부산에 특화된 이름이구나. 승기도. 야 이승기. 이렇게. 시현이가 저렇게 표현해 주니까 쏙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시현이 형이 사실 제일 부산 맞아. 토박이 같았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야 잘 안 하잖아요. 야 잘 안 해. 뭐 그래? 맞아. 어색한 사이를 저기. 오빠 막 저기. 오빠. 아니 어색하죠 있어. 아니 다 약간 영화의 영향이 있나 봐. 예? 이것도 말도 안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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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야? 아 누굴 부른 거야? 불림을 다 하는 거야. 미리 대답을 한 거죠 동시에. 예? 예? 아니 진짜로 맞잖아. 그게 뭐야? 아니 예? 예? 아니 앞에 폼도 좀 줘야 돼. 그냥 예 하면 안 돼. 예? 확실히 이게 잘 살린다. 이게 막 예의 없게 예?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네? 눈 한번 좀 예? 저거를 못 하겠어. 저게 뭐 저렇게는 저 못 하겠어요. 정말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나중에 거기 그 횟집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예 이거니까 바로 예 말씀 알아들으시고 알아들으신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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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야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아... 청주는 벗었다. 충청도 쪽은 사투리가 많지가 않잖아.
저희 그렇게 사투리 안 쓰잖아요. 야 이거 아, 나 이거 너무 웃겨서 조금만 얘기해 줄까? 조금만 얘기해 줄까? 내가 단언하는데 써요? 충청도 사람들은 본인이 사투리 쓴다고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안 해.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우린 중부지방이거든. 아, 중부지방. 어. 경기도, 서울 딱 이렇게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3주 딱 이 도시에서 제 나이 때 이 친구들은 뒤에 여를 붙여. 여? 여가 뭐 어떻게? 아 그려? 아 그려? 아 그 밥은 먹은겨? 뭐 먹은겨 이런 거지. 겨? 먹은겨? 그려? 그런겨? 나도 겨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잉. 잉으로 많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 어우, 정확해. 그쵸? 오, 거시기 같은 거네. 어라? 이런 뜻으로? 약간 말 안 된 거야. 이게 짧고 길고가 할 수 있어, 잉으로. 모르겠다면. 잉? 티가 나, 살짝 티가 나. 티가 나. 충청도는 그런 게 있어. 야, 너 이거 뭐 너 먹을래? 뭐 또 뭐 이거 너 가질래? 할 때 그걸 막 기다렸다는 듯이 어 그래 먹을래라고 한다던가 아, 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 뭐 가질래? 너 뭐 먹을래? 했을 때 아우 아니야 괜찮아 일단 이렇게 한번 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저게 너무 힘든 포인트죠. 서울 초놈들에게 너무 힘든 진짜? 포인트죠. 확실해? 어 진짜야? 진짜 안 먹어? 그러면 아유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약해지는구나. 근데 또 물어봐야 돼. 적어도 세 번은 물어봐야 돼. 그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봐봐. 야, 너 이거 먹을래?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아이, 뭐? 이랬는데 그래 하고 그래 하고 더 안 물어보면 얘는 진심으로 물어본 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 야, 아니, 아니 그게 왜요? 아니 진짜 한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되게 그게 아니면 아니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충청도 안 그럴 테니까 속았어. 세 번 물어보라고. 아니, 너에 대해서도 다시 보이게 된다. 왜? 얘랑 문자 한 거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겠다. 얘랑 문자 한 거 다시 봐야겠어. 야, 이것도 있어. 너 며칠 전에 방송 끝나고 번반호 팀이랑 그냥 간단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간만에도 문자가 온 거예요. 너 나연이랑 안 되나? 그래서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그냥 합석해서 같이 먹을래? 중간에 어디서 만날래? 그랬더니 그래 이따 연락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따 연락하자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서울사는 100% 거절이죠. 오늘 안 볼 생각. 중국은 뭐 당연히. 얘 중국집에서 먹고 중국집 사진까지 보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든 얘가 오든 둘 중 하나면 되잖아. 아니면 제3지대를 정하든. 그러더니 난 진짜 오랜만에 술 마셨더니 벌써 알딸딸 그래. 안 보자는 거잖아 이거는. 다음에 보자.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약속 잡고 제대로 한번 달리자. 그랬더니 또 한참 내가 그 하는 프로에 대해서 또 물어봐. 그래서 그 프로는 뭐야? 아니 뭐 저 하다가 갑자기 야 근데 오늘이 딱이긴 했어 그러자. 야 이거 누구냐 이거. 그래서 이거 이게 만취인가 그랬어요. 문자만 보면 만취인가? 만취야. 만취죠 만취. 그날 결국 봤어요. 잠깐. 그날 결국 봤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이게요. 나 진짜 땀 좀 닦게 저게 부채질도. 이해하시죠 선배님. 그러니까 어서 볼까 했는데 이따 연락하자라는 건 뭐냐면. 일단 거기를 유지하고 있어 편하게. 저 편이 너무 이제 거기를 유지하고 있어. 나한테 지장받지 말고. 나때문에 갑자기 변동 시키지 말고. 하던 거 하되 이따가 좀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그때 가서 좁혀보자. 그럼. 그게 있는 거야. 배려. 배려야 배려. 배려야? 아니 그러다가 알딸딸 들어갔잖아. 알딸딸. 지금 자기 상태. 지금 자기 상태. 전혀 상태. 전혀 상태. 거절이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알딸딸할 뿐이지. 계속 체크. 갑자기 그 프로는 뭐야? 함께 있는 거지 지금. 아 계속 공간은 같이, 다르지만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봐도 속 터진다. 야 답답하네 쟤 진짜 한효주. 아직까지 우리 마누라는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저 사람 제일 싫다고. 저 사람 제일 싫어 이러면서.
아, 나 오늘 좀 알딸딸한데. 야, 오늘 술이 왜 이렇게 빨리 취하지? 어우, 좀 알딸딸한데. 이거 집에 빨리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빨리 쉬어. 쉬어, 뭐, 빨리 쉬어. 어, 빨리 쉬어. 그래, 이거잖아요. 그렇지. 빨리 쉬어. 어, 빨리 쉬어. 갑자기 자기 상태를 왜 얘기해? 아니, 양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상태를 자기 상태. 얘기하는 거야? 서울 사람들은 야, 근데 오늘 딱이긴 했어. 이런 말은 진짜 안 하지. 왜냐면 그거는 정말 그거 뭐 하는 거야? 서운함의 굉장한 표출이거든. 어. 네가 조금 그치. 빨리 움직였으면 다시 볼 수 있는데 왜 못 봤니라는 말이지, 우리는. 닭가슴 갑자기 땅이라 그러면은 황당하죠. 아, 저때 반박을 들어갔어야 됐어 내가. 그게 충청도 청주 사람들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거. 서울 사람들 속 터지는 거지. 아, 그게 속이 터져? 야, 야, 오늘 야, 야 여기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 먹고 달리고 난 집에 갈지 어디를 정하자라고 해든지 여기는 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범수 형이랑 밥 아직도 못 먹었네. 아, 맞네. 어. 8월에 문자 왔었는데 뭐 8월에 먹자고 그랬었는데 먹자는 건지 안 먹자는 건지 뭐 먹자는 건 확실한 것 같았는데. 아, 이거잖아. 태어나 승기야, 서울 잘 도착했니? 난 고향 친구 어제 통화했던 친구 만나고 이제 출발해. 이것도 되게 그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맞아. 둘 다 안 바쁠 때 소주 한잔 하자. 아, 편하게. 네. 가을이든 겨울이든 언제고. 3계절이 나왔어 일단. 아,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내일 일정 체크해서 9월 하순경으로 날짜 두세 개를 뽑아. 오케이. 9월 해볼 테니 되는 대로 맞춰보자. 아, 그리고 시간이 도저히 안 나면 어쩔 수 없으니 전혀 부담 갖지 마. 아, 와. 나도 연영과 다닐 때 선배들한테 강제로 불려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나 이게 솔직히 이게 더 부담됐거든요. 그렇지. 전혀 후배들에게 부담 주는 거 원치 않으니 편하게 생각해줘. 아, 이거 많이 좁혀온 거예요. 많이 좁혀. 왜냐면 이거는... 여름, 가을, 겨울에서 아, 이건 확실해. 9월 하순경까지 좁혀진 거는 확실히 먹자는 거야. 이거는 좌표 찍은 거거든요. 이거 확실한 거. 서울은 확실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또 디테일하게 또 하순경으로 그럼 9월 하순에는 어떻게 좀 아, 그리고 대전 사람들이 마음을 처음에 잘 안 열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켜보는 스타일? 그럼 경상도는 어디 직장에 가서 신입사원이 딱 들어오면 먹어, 부산이가! 밥 먹자, 이 자식아! 이랬는데 우리 충청도는 저 대전인데요. 그러면 저쪽에서 대전 선배가 아니, 모르는 척한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 나중에 어, 집에 갈 때 얘기해? 집에 갈 때 어, 대전이요? 네, 밥 먹자. 맞아. 야, 약간 속은 깊은데 이제 표현을 아, 그렇구나. 바가박에 아, 저기 확실히 그 본인들이 저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연이가 부산에 대해서 표현해 줄 때 쏙 들어오듯이. 그쵸. 이거 봐봐. 대전 이거 노잼 찍었더니 대전 사람들 다 선비라고 가수들 콘서트 가도 다들 환호가 없대요. 싸이 콘서트를 갔는데도 낯을 많이 가리고 낯을 많이 가리고 환호가 없어서 싸이도 굉장히 힘들어했대. 야, 재상이 형이 진짜 힘들어. 힘든데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쑥스러운 거야. 맞나 봐. 양반, 선비 약간 예전에 태진아 선배님 뭐 이제 원래 보통 세 곡 부르시고 한 곡 앵콜로 하는데 내가 찾아봤거든? 앵콜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가셨어. 근데 한 끝나고 무대에서 내가 내려오고 한 시간 뒤에 한 세 분 아주머님이 앵콜 저게 앵콜인데 한 시간 거기 아니 가셨죠 아까 하셨어야죠 아니 부끄러워서요 표현을 잘 못 너무 망설이신 거야 그거를 매너 있고 표현을 되게 과하게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대전 사람 성향인 거 약간 배려 있고 네 그래서 저 오버하는 사람 싫어요 조심스러워 맞아 그죠 그죠 아 맞아 나도 지금도 싫어해 네 내가 오버하는데도 내가 오버하는데도 남이 오버하면 내가 되게 싫어해 아, 진짜 어. 나 지금 눈 동그래진 거 봤어 나 싫어했어요? 아까부터 싫어했었어 아, 그래 오바. 아니 진짜 오버하는 거 아, 진짜 싫어해 어딜 가나 충청도 쪽이라든가 광주 전남 쪽이 약간 혼합이 돼 있는 약간 그런 데야. 그래서 우리는 사투리도 별로 없거든요. 맞아 맞아. 우리 사투리가 별로 없어요. 충청도 사투리랑 좀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그렇지. 약간 네, 거의 네. 충청남도에서 이제 거기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까 얘도 그리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그래요. 그래요. 어디요? 약간 이런 느낌. 어디요? 그다음 D를 많이 쓰지. 먼 D. 먼 D야. 아, 열로 오면서 먼 D가 있구나. 어딘디? 어디디? 아, D를
티를 많이 띄. 여긴 띠야. 아, 띠. 어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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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안 오는디? 이런 느낌이지. 띠, 띠가 여기는 처음 들어보는 여기는 띠로. 뭐 하는디? 뭐 하는디? 뭔디? 이, 여기도 또 이이네. 모독에, 여기 모독 것이오. 그리오? 나와 신원전옥에 뭐 이런. 오, 약간 춤종들랑 비슷하네. 네. 아,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꼭 내려오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야, 어디가 비빔밥 잘하냐? 어. 전주는 비빔밥 안 먹거든. 전주는 그냥 집에서 늘 비벼. 안 가는 거야. 예, 아버지. 예, 대포콘입니다. 예, 대포콘입니다. 아버지, 야, 이건 너무. 와, 친구 아버지인 줄 알았어, 친구 아버지. 형돌이 아버지한테 전화했냐? 아니, 오늘 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많아,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 예, 아버지. 서울에서 왔으니까 어쨌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추천을 좀 하나 뭐, 지금 딱 가면 괜찮으면. 여기 경기전이에요, 경기전. 아, 경기전? 예. 예. 기가 막힌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지금 그 경기전 쪽에 있으면 전동성당에서 있을 텐데. 예, 예. 전동성당 앞쪽에 보면 종묘관이라고 있네. 거기 비빔밥 좋지. 거기 비빔밥 좋지. 거기 비빔밥. 아, 여기 비빔밥.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케이. 아침부터 비빔밥을.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안 먹는다고 했는데. 비빔밥을 우리 안 먹지 않나, 우리? 예. 네. 아, 그래요? 전주에서 몇 년 만에 비빔밥을 먹어봅니다. 예. 어쨌든 지역색이라는 거는 참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지역색이라는 게 뭔가. 근데 우리 프로는 유쾌한 지역색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사람들을 뭔가 알아가는 느낌? 대전 팬도 막 노잼이라고 우리가 얘기 안 했는데도 막 노잼 대전이야? 맞아, 표현을 되게 잘 못해. 아니, 부끄러워서요.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걸 유잼으로 바꾸고 이런 거가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